네, 안녕하세요. 김기성, 정종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가 지은 조선 비망록입니다. 네, 그럼 샌즈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죠? 샌즈는 1874년에 미국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인물인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외교관이 되어서 그의 첫 부임지는 일본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조선에 부임하게 됩니다. 고종을 보좌해주고 있던 미국인 고문관 두 명이 연달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종이 샌즈에게 고문관 자리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샌즈가 이것을 수락하면서 고문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렇지만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고문관 자리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이제 샌즈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는데요. 1904년과 5년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글들을 저술했고요. 1930년에는 이제 조선 비망록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원 제목은 On Diplomatic Memories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1901년 제주 밀란에 대해서 샌즈가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901년에 발생한 제주 밀란은 처음에는 이 봉쇄관의 세금 징수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봉쇄관하고 협력 관계에 있었던 천주교 교인들이 그것을 이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항의 집회를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무력으로 이제 공격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천주교 교도 수백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비극에 대해서 샌즈는 어떻게 이제 바라봤을까요? 제주 밀란이 의화당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건으로 번질까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샌즈가 프랑스군이 개입하기 전에 수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제주 밀란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에 대한 서술이 조선 비망록에 담기게 됩니다. 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주 밀란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당시 제주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도 함께 기록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제주도에 머문 몇 주 동안 너무나 일이 바빠서 제주도를 탐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제주도 방문은 아마도 여인의 나라 전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다. 샌즈가 제주도의 당시 풍습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잊힌 이 외딴 곳에서 남자는 열등하게 취급을 받았고 여인들이 모든 것을 차지했다. 여인들이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여인들이 모든 재산을 소유했다. 여인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며 여인은 결코 한 명의 남편만을 갖지 않았다.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내륙에서 들어온 것이 허락되었지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갈 때는 13세일은 모든 소년들과 함께 나갔다. 여인들은 공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 이것은 목의 서열을 능가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실질적인 여인의 나라인 아마존 사회이다. 제주도 남자들은 사냥꾼이고 어부이며 해안 무역업자들이고 밀수업자들이다. 남자들은 여인들에게 토지의 모든 일들을 맡겼다. 여인들은 수영과 잠수에 능숙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존이라는 것은 그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마조네스를 말하는 것이겠죠.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된 느낌이 강하네요. 물론 이제 제주도 사회가 이제 다른 한국의 지역 사회들보다 여성이 역할이 훨씬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샌즈가 묘사한 여행국은 뭐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선 비망록이라는 책이 원래 학술적인 저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는 이제 대중적인 서술이었기 때문에 흥미 위주의 내용을 좀 첨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샌즈는 한국의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도와주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개항기에 그 남긴 서양인들의 기록은 사실 부정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샌즈처럼 한국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한국의 애정을 가진 관찰자는 드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파였던 샌즈의 기록이 오늘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했던 그의 통찰력이 한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샌즈를 통해 타인을 대충 보고 폄하하는 시각보다 깊이 있게 이해한 데서 오는 통찰력이야말로 역사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